추상화를 그리고 있는 연쾌희 작가라고 합니다. 예. 이사를 어릴 때 13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안양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안양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저만 이제 태어나고서 막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안산에 정착한 지는 25년 정도 됐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고 싶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저한테는 좀 소중한 고향 같은 푸근한 곳이에요. 프로타주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뭐 스텐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탬프라던가 아니면은 콜라주, 스크래치 아니면은 뭐 굉장히 뭐 모자이크 같은 그런 작업들을 다양한 표현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추상 작업의 어느 정도의 그 완전한 추상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조제를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옆에 일상적인 그 소재, 내가 생활하면서 삶에서 녹아든 소재들로 재밌게 가벼운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들은 그 다양한 표현 기법에서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다양한 관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그 사람들의 각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같이 연결을 하게 되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자유롭게 희망을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상 작업을 하면서 계속 그 작업만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추상 작업에서는 구름 시리즈 외에도 다른 시리즈들이 있는데 그런 시리즈에서도 이제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모티브가 되는 게 이제 불안인데요. 불안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배설이 되고 이제 치유가 되는데 사실 그 여성 작가들이 이제 감정이 아무래도 풍부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작업을 그렇게 감정에 관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뭐 루이스 부르주아나 트레이시 에밀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멕시코의 그 프리다 칼로 같은 그런 여성 작가들이 다 이제 자신의 그 내면의 상처와 그 상처 치유를 통해서 이제 작품을 그걸 승화시켜서 카타르시스를 얻고 마음을 정화하고 이제 치유를 하는데 그런 것들과 연결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업을 제가 구름 시리즈를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회화적인 느낌들이 강했는데 이런 다양한 표현 기법을 접목한 이유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또 재밌게 이렇게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